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시리즈에서 초월적인 강력함과 능력으로 최강자의 반열에 오른 10명의 존재들의 순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소설이 아닌 웹툰 일기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스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0위는 카르갈간입니다. 나홀랩 시리즈 중반에 등장한 최상위 A급 던전의 보스이자 파이어크들의 우두머리로 작중 오르크의 긍지 높은 주술사로 소개되며 연신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선보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그만의 주술판을 소환하여 수많은 강력한 마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주술로서 흑염룡을 소환하여 불을 달아 상대를 불태워버리고 강도 높은 얼음방패를 소환하여 상대의 공격을 전부 방어해버리며 또 헌터들에게 저주 마법을 걸어 극심한 신경통증을 유발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을 거대화하여 상대를 그냥 피지컬로서 압도해버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중력을 조종하여 상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지배자의 힘을 연상시키는 묘사도 나와 실로 엄청난 능력을 보유한 강자임을 연신 증명하였는데요. 이러한 이 카르갈간의 위험에 당시 그를 좋아한 상위 헌터들조차 감히 그에게 대들거나 도망치려는 엄두조차 못 내고 그저 벌벌 떨며 서 있는 게 최선일 만큼 엄청난 강자였지만 이 카르갈간 역시 여타 강력한 빌런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자 군주 성진우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존재는 최선을 다해 성진우를 대적하였지만 결국 모든 포지션에서 점차 밀리게 되었으며 결국 지속된 공격에 상당한 데미지가 누적되고 또 자신의 하이오크들이 그림자의 영역에 들어감에 따라 그림자가 된 자신의 호위무사에게 마지막 일격을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9위는 고건이입니다. 그는 얼핏 보면 그저 중후한 중년미를 풍기는 사람 좋은 아저씨로 보이지만 그는 무려 한국헌터협회의 협회장인 인물로 한국헌터들의 정점에 선 존재격이며 그에 걸맞게 강력한 능력과 힘 그리고 리더십을 겸비한 진정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나홀랩의 주인공인 성진우 또한 이 고건이의 장을 보고 여타 헌터들과는 기 자체가 다르다 하며 그 당시의 자신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강함을 증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강함을 뒷받침하듯 한국의 모든 최상위 헌터들이 이 고건이 회장을 인정하고 또 어떠한 지시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앉은 채로 힘을 주어 완력만으로 단단한 의자 손잡이를 박살낼 정도로 강한 묘사가 나오며 그의 강함을 연신 증명하였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다른 헌터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 힘을 보유하고 있어 속칭 지배자의 힘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시즌에서 상당한 작중 비중을 차지하며 굵직한 활약들을 연신 펼치게 됩니다. 8위는 고토 류지입니다. 일본 최강의 길드인 발검 길드의 마스터이자 국가 권력급 헌터에 도전하였던 사나이로 작중 제주도 레이드 당시 일본 대표로 첫 등장하며 여타 헌터들과는 무언가 다른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자랑한 강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고토 류지는 상남자 같은 외모로 마초 같은 느낌을 선사하기도 하였으며 작중 발검 길드와 한국 대표 헌터들의 스파링 대전 당시 성진우와 스파링을 하기도 하였는데 강력하고 날카로운 손날 공격으로 성진우의 볼에 피를 내기도 하는 위력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작중 행적과 카리스마 그리고 헌터 대국 일본의 최강의 사나이라는 명성이 더해져 어쩌면 성진우에 필적하는 초월적인 강함을 지닌 존재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였지만 그는 기대하는 달리 허무하고 또 상당히 빨리 작중 행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기습적으로 등장한 제주도의 끝판왕인 개미양을 조우하여 한 차례 공격은 받아냈으나 두 번째 공격에 당해 머리가 잘려버리며 사망하게 됩니다. 7위는 개미왕입니다. 나홀랩 웹툰 일기 작중 후반 제주도 레이드 에피소드에 등장한 실질적인 보스이자 시즌 1기 끝판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존재로 어마무시할 정도로 강력하게 묘사된 존재입니다. 이 개미왕은 여왕개미가 모든 마력을 쏟아부어 만든 개미계의 비밀병기로서 태어나면서 여타 마수 개미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능력과 힘을 타고나게 되었는데 이 개미왕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작중 등장과 동시에 일본 발검길드 소속의 강력한 헌터들을 순식간에 학살해버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 최정의 길드인 헌터스의 마스터와
부마스터인 차인과 최종인, 에코길드의 마스터이자 의태능력을 겸비한 백윤호 헌터, 속칭 마사범이라 칭해지는 명성길드의 마스터인 마동욱 헌터, 한때 대한민국 1위 길드였던 사신길드의 마스터인 임태규 헌터 등 한국계의 강력한 S급 헌터들 또한 이 개미왕에게 일격의 순삭을 당해버렸으며, 심지어는 일본 최강의 헌터인 고토류지를 단 한 방에 제거해버리면서 지금까지 나온 마수들 중 최강이라는 것을 연신 각인시킨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성진호와의 결투를 통해 이 개미왕의 능력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존재는 치명적인 독을 사용해 상대를 중독에 빠뜨려버려 치명타를 줄 수도 있으며, 또한 눈으로 채 쫓기도 힘들 정도의 스피드를 내 상대를 순식간에 찢어버릴 수도 있고, 또 포효 한 번에 강력한 개미군단을 소환 및 지휘하여 상대를 한순간에 밀어버릴 수도 있어 실로 경이로운 능력과 강력함을 작중에서 원없이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나 강력함을 자랑하던 이 개미왕이었지만 당시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성진호를 상대하게 되었고, 이 개미왕은 성진호에게 속도면 속도, 힘이면 힘, 소환이면 소환 등 모든 면에서 밀리게 되며 슬슬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성진호가 난도를 터득하게 됨에 따라 온몸을 난도질 당하며 현세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후 성진호의 부름을 받아 그림자 군단 내 최강급의 존재로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6위는 악마왕 바란입니다. 나홀랩 시리즈 중후반에 등장하는 존재이자 강력한 악마들이 득을 대는 악마성의 1인자로 소개되며 작중 연신 남다른 능력과 강력함을 보인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존재는 자신의 애마인 비롱 카이세린을 타고 악마성 100층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카리스마와 위엄만으로 실로 예사롭지 않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이 묘사되었으며, 심지어 주인공인 성진우조차 이 바란을 좋아하여 그 강함을 알아보고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란은 이러한 기대에 걸맞게 정말 엄청난 능력과 강함을 작중 연신 선보였는데, 그는 다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악마 게이트들을 소환하여 강력한 악마들을 불러내 일명 악마 군단을 소환해 자신의 부하로 삼기도 하였고, 신체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 및 분출하여 악마성 전체를 푸른 번개와 폭풍으로써 거의 지옥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며, 강인한 신체 능력과 능숙한 무기술로서 성진우를 당황케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 바란은 이러한 강력한 능력들을 바탕으로 성진우와 전투 내내 그를 시종일관 압도하며 우위를 달성하였으며, 강력하기로 소문난 성진우의 그림자 병사들 또한 바란의 사기적인 출력에 그저 소멸되기 바쁜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강함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강력함을 자랑하던 이 악마왕 바란이었지만, 전투 도중 예상치 못하게 생겨버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성진우에게 전투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뺏기게 되었으며, 이 성진우의 강력한 마무리 어퍼컷 한 방에 머리가 날아가며 전투에서 패배하여 제거됩니다. 5위는 류즈캉입니다. 나홀랩 시리즈 웹툰 일기 작중 맨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자 중국 소속의 S급 헌터로, 중국 최강의 존재이자 토마스 안드레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헌터라고 칭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는 작중 마지막에 아주 잠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 그는 제주도 레이드 마지막에 등 뒤에 메고 있는 칼 두 자루를 사용해 개미들에게 참격을 날렸으며, 이는 도망치는 제주도의 잔당 개미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류주캉은 이러한 강력함과 더불어 최강의 헌터라는 타이틀과 명성으로 인해 이후 진행되는 시리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 성진우를 좋아하며 진행되는 에피소드 또한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에 독자들의 기대가 높은 헌터이기도 합니다. 4위는 토마스 안드레 헌터입니다. 나홀랩 시리즈 전세계 최강의 길드라 칭해지는 스캐벤저 길드의 길드 마스터이자 국가 권력급 헌터 중에서도 최강급이라고 칭해지는 실로 엄청난 존재로, 이명은 골리앗, 거대하고 튼튼한 신체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투를 지배하는 강한 헌터입니다. 그는 국권급 중에서도 유즈캉과 더불어 최강급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는 헌터와 마수 전체를 포함한 전세계 최강의 존재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이며, 또 세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할 만큼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는 웹툰 시리즈상 그렇다 할 전투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피지컬과 영향력, 그리고 세계에서의 입지 등 전반적인 요소들로 비추어보아 세계 최강급의 강함을 가진 헌터라는 것에는 별로 이견이 없으며, 실제로 그는 추후 연재될 나홀랩 시리즈에서 가공할 파워와 강력한 방어력, 그리고 남다른 재능으로 연신 활약하며 그가 가진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3위는 신상입니다. 나홀랩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곳이자 최강의 이중 던전으로 소개된 카르테논 신전에 보스로서 소개된 석상으로 작중 무서울 만큼 강력하며 전지전능 그 자체로 묘사된 존재입니다. 이 신상은 등장 당시 신전의 가운데에 정조한 상태로 있어 일반 석상처럼 보였지만 카르테논 신전 앞 천사상이 들고 있는 이 친전만의 규율과 규칙을 어기는 존재가 생기거나 이 존재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취할 경우 가차없이 헌터들의 목숨을 뺏어버렸는데, 눈에서 광속에 달하는 엄청난 레이저를 발사하여 도망가는 헌터를 한순간에 녹여 없애버리는 이른바 직살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또 압도적인 피지컬을 사용해 헌터들을 한 방에 밟아 터뜨려버리고 연신 살기와 포스를 내뿜으며 헌터들에게 감히 저항의 의지조차 주지 않는, 등장 내내 거의 절대신에 필적하는 강함을 작중 연신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작중 수없이 등장한 여타 보스급의 마수들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묘사를 보인 점, 시리즈의 모든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점, 작중 신전서 등장한 수많은 떡밥 등으로 보아 이 존재가 악마왕 바람과 제주도의 보스인 개미양보다도 어쩌면 강력하다고 짐작되며, 또 추후 이러한 다양한 떡밥들이 풀리며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상당히 흥미롭고 또 유념하여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성유란 헌터입니다. 나홀랩 시즌 중반 미국의 어느 한 A급 던전에서 처음 등장하며 강력한 스캐빈저 길드월드를 혈혈단신으로 전부 제압하는 강렬한 임팩트를 자랑하였으며, 나중에는 그가 오래전 행방불명된 성진호의 아빠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성일화는 웹툰 시리즈에서 직접적인 전투 장면이나 그가 가진 능력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스캐벤저 길드의 에이스라 칭해지는 한국인 헌터 황동수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장면이 짧게나마 등장하며 S급 헌터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강함은 그가 가진 지배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탓인데, 이 힘의 원천과 진정한 파워는 향후 나홀랩 시즌 2기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시리즈에서 상당한 활약이 기대되는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최강자는 성진우입니다. 나홀랩의 주인공이자 압도적인 최강자로 묘사되는 인물로서 독보적으로 사기적인 능력과 더불어 신체적 강인함까지 두루 갖춘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래 그는 최하급 마수에게조차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나약한 2급 헌터였으며,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 목적으로 우연히 한 이중 던전에 진입하게 되었고, 던전 내에 상주했던 강력한 석상들에 의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 벼랑간 허공에 하나의 알림창이 뜨게 되었고, 성진호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일명 성장하는 헌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강해지기 위해 수많은 사선을 넣으며 전투를 지속하며 자신을 성장시켰고, 그 결과 전직을 통해 그림자 군주로서 죽은 자의 그림자를 추출하여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있는 실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그림자 군단과 특유의 강력한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바루카, 카르갈간, 바란, 개미왕 등 웬만한 헌터라면 순식간에 당했을 강력한 존재들을 상대로 연신 강력하고 또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겨버리는 실로 사기적인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특유의 버프 능력으로서 전투를 지속하는 한 미래에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므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신의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조차 있는 인물이며, 그에 따라 작중 지속적인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은 주제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